자, 안녕하세요. 진씨입니다. 아,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죠? 네,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6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수업 중에는 사실 기수 수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함께하는 수업이 있고요. 함께 벌써 한 1년 가까이 공부해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중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해당 학생의 작품이고 허락을 제가 득한 다음에 공유해 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쭉 학생의 작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조금 전체적으로 심심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심심하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분들의 어떤 영상물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 다이나믹의 차이가 너무 일정해서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도 특히나 데스메탈 같은 음악들도 잠잘 때는 듣기에 뭐 의외로 좋습니다. 이게 일정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지점에 이제 강렬함이 좀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 상태로 거의 곡이 끝날 때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려 전체적으로 보면 좀 평탄하게 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이나믹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펙터 작업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대로 그냥 소리를 쭉 발라주면 동일한 효과를 좀 보입니다. 지루해질 수 있는 거죠. 일정 포인트마다 다이나믹의 고조차를 보여주어서 지루할 틈이 없이 뭐,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과 같은 이제 트레일러 영상물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뭐, 대사가 주로 이루는 어떤 스토리 영상물 작업 시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효과만 가지고 사실 지루함이 없는 영상 사운드를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언어는 아니니까요. 이 소리로 가장 쉬운 언어는 음악이죠. BGM으로 표현해 주는 거, 뭐, 특히나 오케스트라, 스코어링 음악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많습니다.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데 월등하죠. 암튼 효과음으로 지루하지 않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거나 또는 힌트를 찾아내야 하고요. 스토리의 기승전결, 뭐더 작게는 각 기승전결 부분의 이제 세분화 또는 뭐 줌인, 줌아웃 등의 어떤 앵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스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 소스만 가지고 학생의 이제 작업물에서 몇몇 포인트, 뭐, 아무래도 다이나믹이 큰 쪽이겠죠. 요 부분에다가 더 씌워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바뀌고 있죠. 네. 멀리서 보여지는 배경들이라서 뭐 환경음 변경을 통해서 앵글 변화를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산만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선택을 해야겠죠. BGM이 있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BGM한테 우리가 기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BGM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저역대 소스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음량 조정을 조금 더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의 소스를 선택하지 않고 비슷한 표현이 가능한 다른 소스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 소스로 다 처리를 할 거지만요.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제 배경이 바뀌는 것을 표현해 볼수 있겠죠. 앞에 씬에 사용했던 소스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떤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뒷장면에 그 마치 와우의 이제 아이언 포즈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질 소리로 학생이 표현을 해놨는데, 잘했죠? 네. 이 부분에 새소리를 응용을 해서 씬 전환 임팩트 사운드도 어떤 동일한 금속성 효과음으로 진행을 하면 이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첫 시작 부분의 임팩트와도 연관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완성도를 생각을 하면요. 이 석상 장면은 사실 사운드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질감 표현에만 너무 집중을 한것 같아요. 저 석상의 크기나 웅장함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역대가 모자라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곳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를 사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역시 신이 바뀌는 지점이고요. 영상에서 보였듯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죠. 이곳에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나중에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의 이제 끝부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역시 화면 전체를 아우르는 저역대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질감 표현에만 공을 너무 많이 들인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이 부분도 씬 변경 장면입니다.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게 허전하죠. 네. 이 장면에서도 우리의 이제 저역 소스는 통할 것인가? 네, 붙여보죠. 약간 약장사된 기분이에요. 만병통치 오디오 소스. 네. 자, 다음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 장면에서도 날개를 촥 펼치고 나서 그 날카로운 공격을 행하는 장면인데, 디테일은 상당히 잘 느껴지죠? 단지 그 화면을 덮는 그 날개가 펼쳐지는 장면에서 우리의 만병통치 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붙여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아, 이곳에서도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역대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역대는 역전이 뭐 여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 소스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 사운드 디자인할 때 모든 소리가 다 좋을 필요는 없어요. 다 디테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음량 차이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표현해 주어야 할 때는 질감과 더불어서 전체 주파수가 듣기 좋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운드 디자인 자체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임팩트 표현에 있어서는요. 너무 질감, 고음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어떤 밸런스 맞는 중저역대도 조금 마음을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도 씬 표현 장면이라 설명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상 비교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6기 수업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생각보다 마감이 일찍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였습니다.